바로 그 민첩하게 좀 제발. 아, 어릴 때 아버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딱이더라. 내가 원서 읽다가 책 읽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버지 한 말, 그 책에 나와가지고. 그거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아프리카에 누웃대가 이렇게 물 먹고 있는데 눈알만 두 개가 딱 올라온 그 악어가 싹 다가오고 있었대. 근데 빠르고 민첩한 것들은 촥 피했는데 니 같은 물 먹고 있다가 탁 보고 머리가 씹히는 걸 느끼고 목구멍을 보면서 죽는데.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 뒤에 나왔어. 차라리 낫다. 그때 죽으니까. 근데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다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면서 모든 걸 다 주면서 살아야 된다. 그러니까 내가 그 거리를 보면서 사람은 안 죽으니까 금방 야 진짜 빠르고 민첩하게 하는 게 맞구나. 그 생각을 했어요.